중에 뭘 쓰지?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아이폰에 앱플로그 촬영이 적용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셋업 관련된 것들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이폰 16 프로로 영상 촬영해보면서 리뷰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특히 앱플로그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한다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하는 외장 SSD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고민하기도 했고 또 다양한 제품들을 테스트하는 중이라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왔어요. 아이폰으로 촬영하면서 맥세이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외장 하드를 달기 위해서 번거로운 케이스나 아이폰 전용 리그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원래 사용하던 케이스 그대로 후면에 SSD를 맥세이프로 고정만 하면 바로 녹화를 SSD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셋업이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애플에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맥세이프를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맥세이프는 점점 더 활용도가 많아지고 그 활용 방식도 서드파티에서 계속 새롭게 찾아내고 있는 중이죠. 애플에서 새롭게 만든 플랫폼 중에서 손꼽히게 잘 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노바 칩스에서 나온 맥세이프 SSD인데요.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게 원래 목적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1테라 제품이에요. 일단 사이즈가 상당히 작고 후면에 보면 딱 고정에 필요한 만큼만 맥세이프에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아이폰에 이것만 달랑붙여서 촬영할 때도 좋고요. 또 다른 리그와 함께 사용할 때도 사이즈가 작아서 간섭 없이 쓸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아이폰 기본 카메라 앱과도 써보고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 앱과도 사용해봤는데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발열 제어도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었고요. 장시간 촬영에도 프레임 드랍 없이 안정적으로 기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맥세이프 위쪽으로 타이트하게 붙어서 렌즈 부쪽 커버가 큰 편인 케이스에서는 부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추가로 맥세이프 카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SD카드나 CF 익스프레스 타입 B 메모리 카드를 읽고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할 때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아이폰 촬영도 여기에 기록하고, 그리고 촬영본 전체를 다시 맥으로 불러와서 편집하고 그렇게 사용하기에도 편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제품들은 SSD를 기록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아이폰을 충전할 수는 없어요. 대다수는 충전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장시간 촬영에 필요하거나 연속 촬영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직관적이고 촬영본을 잘 찍고 잘 저장하게 해주는 제품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마치 맥세이프 카드 지갑 같이 생긴 제품인데요. 면적이 넓은 대신에 아주 얇아서 휴대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면적이 넓으면 아이폰 리그를 사용할 때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 사용할지 리그랑 함께 사용할지 잘 결정해야 돼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M.2 SSD를 사용해서 직접 모델과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해해보면 M.2 슬롯이 보이는데요. PC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2280 규격부터 2242, 그리고 가장 작은 2230 규격까지도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핫딜이 있을 때 구입한 SSD를 직접 아이폰 저장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본체에 USB-C 케이블이 내장되어 있어서 케이블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아이폰과 직접 연결해서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많이 구부려야 돼서 케이블이 좀 뻑뻑할 수 있습니다. 따로 동봉된 기역자형 케이블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충전을 위한 별도의 전원 공급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용으로 아이폰과 연결해서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아이폰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해요. 장시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 공간도 외부에 넉넉해야겠지만 사실 배터리 소모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원 솔루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도케이스에서 나온 맥세이프 SSD입니다.
이 제품은 동글 않고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게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면서 유용한 특장점이기도 해요. 일단 내부를 보면 2230과 224의 규격의 M.2 S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품과 비교하면 지원하는 규격이 제한적이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대신에 이렇게 작고 다른 리그와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작은 배터리가 보이는데요. 이전에 제가 도케이스 외장 SSD 소개할 때도 좀 신박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전원 공급이 차단돼서 기록 중인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현재 장착되어 있는 SSD의 정보와 전송되고 있는 상태, 속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장착하는 방향에 따라서 화면의 방향도 돌릴 수 있어서 잘 보이는 쪽으로 세팅해두면 중간중간 기록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제품 역시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포트가 있습니다. 이때는 디스플레이에 외부에서 받는 전력 모니터링도 가능해요.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기능적으로는 가장 많은 요소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해본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뚜렷한 특징이 있으면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골라서 소개해봤습니다. 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면 노바 칩스가 용량 대비 가격이나 사이즈, 뭐 파우치와 케이블 구성까지 가장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서 대다수의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다만 촬영 중에 전원 공급이 아쉬운 상황이 많다면 좀 더 다양한 M.2 SSD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샥지 제품과 2230 규격만 지원하지만 디스크 정보와 전원 공급 정보까지도 추가 확인이 가능한 도케이스 쪽에서 고민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폰 16 프로와 함께 영상 촬영용으로 이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요. 곧 아이폰 16 프로 촬영 후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 앱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게 발열 때문인지 프레임 드랍 경고가 종종 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한 새 제품은 모두 그런 경우 없이 잘 저장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